주말인 오늘도 곳곳에서 각종 집회가 열렸습니다. 보수진보단체를 비롯해 여성단체까지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각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여성단체들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. 1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후 벌써 다섯 번째 관련 집회입니다. 주최 측은 홍대 미대 몰카 사건의 범인인 여성 모델에겐 실형이 선고되고 안 전 지사는 무죄를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난했습니다. 정치 집회도 이어졌습니다. 서울역 앞에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은 북한 핵 규탄과 함께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따졌습니다. 집회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는 정치 보복이고 현재 나라는 심각한 안보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2심 선고는 우리 법치의 사망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법부의 치욕의 날입니다. 언젠가는 이 진실과 정의에 대한 부분은 역사가 판결할 것이다. 반미단체들도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종전을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TV조선 백연상입니다.